독립운동사 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가락고등학교 교장 김한길입니다. 인사 다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독립운동 정신 계승 청소년 결의 대회에 참석해 준 학생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많은 내빈들이 와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금년 여름이 유난히 무덥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 공부에 심신이 무척 지쳐있을 터인데도 이렇게 독립운동 정신 계승 결의 대회에 이렇게 와주셔서 더욱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오후 황금처럼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보내고 싶은 시간도 있고 또 휴식 취하고 싶은 시간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시간을 내서 참석해준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장합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 정말 장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무슨 그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웬 생뚱맞게 독립운동 정신 계승 독립운동 그거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보고 부담스럽네 이런 생각 해봤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립운동 정신이라 하면 평상시에 우리나라를 그 피를 흘려 지키려 했던 선조들이 꿈꿨던 멋진 이상향의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평상시에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겁니다.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적 자존감이 높은 나라, 멋진 신사숙녀들이 사는 그런 민족이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평상시에 독립운동 정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술공장 둘의 연극 공연을 통해서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일대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연극 제목은 팜플렛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 그렇지는 않았다. 국권 상실기에 일본인들의 일제의 회유에 의해서 많은 수의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한일합방에 찬성하고 회유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다 그렇지 않았다. 우리 우당 이회영 선생님 일가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요. 연극 공연에 이어서 지난 두 달 동안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논문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에 참여해 준 학생들 작품을 엄선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독립운동 정신 계승 결의대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 결의대회를 통해서 저는 항상 저도 교사 시절에는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또 반복하겠습니다. 차가운 머리로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꿈꾸고 이 뜨거운 가슴으로는 우리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이 두 손발로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바로 이 평상시에 우리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